교감 남사고 예언서 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앞 허다 범죄 제약지 중 많은 범죄자가 악함으로 가는 중에 있다. 즉 법이 범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이 없어야 죄가 없습니다. 유죄 어신 외 죄는 문 밖에 있다. 법이 죄다. 죄는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신의 범죄 극중치 일조지. 몸 안의 범죄는 극흉으로 가는 한 가지이다. 범내 치주제 범하고자 함이 안에 있는 것은 가는 죄이며, 청춘 남녀 신지우신, 청춘 남녀가 삼가하고 또 삼가해야 한다. 6617718 선남선녀, 육각의 육각에 하나의 만의 만에 하나된 38의 선남선녀 라일리안과 38여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라일리안과 38여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차신신행지제 참가함에 이르는 말씀 참가함의 행실은 의식적으로 가는 것이다. 같은가 어찌 사이가 아니 떠나는 산의 아내 사람 남자 짐승을 아내는 맞이한다. 원하는 마음 한 가지 삶이다. 아니 버린다. 짐승의 남자 사람을 아내가 원하니 함께 살아간다. 이 역시 아니 버리고 쑥밭의 삶과 같이 한 가지 기운의 공, 부드러움이다. 봄 바람이 가고 온다. 짐승의 사람 얻는 생을 하늘은 그러하게 가는 일임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 속세로 가는 사람이 앉아 우물을 보니 천심을 깨달음에 이르는 말씀이다. 운행하는 법도의 수의 때에 아니 변함으로 이으면 신이 나고 귀신이 다하는 참이 오면 간사한 말의 나의 화살에 십승의 삼팔 삼팔의 십승에 가는 악을 본다. 어진 입의 착함이 더러움에 가 열매를 잇는다. 항상의 마음에 베풀며 마음을 지킴이 오릅니다. 범행을 짓는 죄, 아니 면은 하늘의 별벌이다. 이 범행을 짓는 죄는 이제 그 죄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범행을 짓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무용 출세 지지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쓸모없는 세상에 나오는 지혜의 장군. 2인 행삼유일인 두 사람이 있는데 횡으로 세 줄에 있는 한 사람 38선에 아리랑 동산이 생기고 그곳에서 역사를 펼치게 됩니다. 쌍칠이 면을 향하고
가로되 오름의 참으로 사람이 옳은 여성으로 난다. 한 사람이 계용을 여는 날에 여는 나라 일어나 궁궁으로 가는 신하. 한 사람이 이제 계룡을 여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을 여는데 이제 일어나 궁궁으로 가는 신하들이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십자의 사람을 낳는데 한 남자로 한 여성성을 지닌 용뱀의 참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십승의 사람을 낳는데 이 사람은 한 남자로서 여성성의 부드럽고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용뱀의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이 용뱀이 나오는데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린 예언입니다. 여기서 이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이 뱀처럼 생긴 소두무적인데 이 소두무적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온 미륵불 또 구세주 정도령 모든 종교에서 오시구를 한 분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분이 달목걸이를 하고 겹쳐진 달목걸이를 하고 삼보리 즉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불교들을 끌어서 이끌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뱀은 그래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 불변, 남녀 분별할 수 없다. 이제 이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남녀의 분별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자유롭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성을 좋아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자유로운 개방적인 사회입니다. 우성제야 비산비야 소의 성품 있는 들은 삼팔의 들이다. 야리랑 동산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비산비야를 띄워놓으면 이렇게 북쪽 북방 대치군사, 남방 대치군사 이렇게 군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8 휴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38의 들에 어진 부자 가는 판문점의 날이다. 이제 38의 아리랑 동산 부지가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인류 복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베풀문 이제 인류 복지로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류는 앞으로 10년만 폭력성으로 멸망하지 않으면 과학기술로 로보트와 100% 로보트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로보트가 생산되는 그 물품은 모두 무료로 값없이 지급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인류는 폭력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성지 출세, 성스러움이 가 낳는 세상, 삼팔에 있는 곳에 용뱀 든다, 십승으로. 용뱀이 이제 세상의 굴레를 맡아서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뱀이 세상의 운영의 수레바퀴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8을 때에 중간을 취하는 용뱀, 사람은 십승의 목자이다. 이제 그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재림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십승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동 집안 먼저 움직여 가 되돌린다. 신유 수레 중에 움직여 가는 삶이 난다. 2016년에서 19년에 이때 따라 일을 해야지만이 무사히 낙원에 들수 있습니다. 인묘에 진사가 말에 움직여 가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2022년이나 23년 이때는 끝말이라 이때 움직여서 말에 가는 것은 이미 때를 놓친 때입니다. 이때는 구원의 방주에 들수 없습니다. 뱀의 사람은 십승의 목자이다. 그렇습니다. 이 뱀의 사람은 바로 십승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삼보리를 끌고 불교들을 끌고 이제 목걸이에는 겹쳐진 달 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 바로 그분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즐거움의 마당으로 일어나 합함해 슬픔의 마음은 아니온다. 한 번은 기쁘고 한 번은 슬픈 괴로운 것이 다하면 탄 것이 온다. 일일 삼식을 단식하면 죽고 명상하지 않으면 30일에 구식을 단식하면 산다. 음식물 단식. 이한 달에 9번 구식을 단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의 의식적으로 깨어나고 온몸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몸을 갖추게 됩니다. 일일 삼식을 단식하면 죽고 이것은 이제 명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이 그 감로를 마셔야 합니다. 그 감로를 마실 때 우리의 몸을 완전하게 쓸수 있는 그런 의식적 각성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 30일에 음식물을 9끼를 단식합니다. 약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를 단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9식을 단식을 하면 음식물 단식을 하면 우리 몸을 완전하게 깨어나게 할수 있는 그런 온전한 상태가 됩니다. 이를 따라 밝게 이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